자,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많이 채워야 될 게 임팩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파워 이렇게 좀 때리려면은 여기 공간을 한번 봐봐요. 스매시 때리잖아요. 클리어 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집니다. 임팩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스매시는. 스매시는 여기서 일어나고 클리어는 약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임팩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위로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던져지면서 이 팔꿈치가 던져지면서 자꾸 신경을 쓰실 게 어디 공간을 좀 크게 만들려고 하시냐면 딱 던졌을 때 여기가 커야 돼요. 여기가. 팔꿈치랑 손목과 라켓 헤드가 던져지면서 이 손목이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넘긴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상이 오는 거고 던졌을 때 이 공간이 많아야 돼요. 풀스윙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버디 스윙 할 때는 그립 많이 돌리지 않고 이 공간만 만들고 그럼 더 편하게 힘 많이 들이지 않고 파워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에서의 어떤 회전 방향을 제외하고 이 스윙을 던지는 공간에서 회전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가 너무 좁아요. 여기가 좀 더 커져야 돼. 지금 좁은지 큰지 봐봐요. 지금은 좁아요, 커요. 좁죠, 이제. 지금은 좁아요, 커요. 크죠. 여기가 크게 해서 자꾸 던지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 또는 이제 손목을 잘 못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톡 던지고 떨어지냐. 그죠? 톡, 톡, 크고 바로 그냥 준비해버리냐. 아니면 크게 던져놓고 이제 팔로우스를 그냥까지 크게 하냐. 그러면 이제 풀스윙이 완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파워는 있지만 손목이 잘 안 써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회전 방향을 키워서 던지고 그냥 바로 준비하고 그렇죠? 톡! 톡! 하고 그냥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했잖아요. 회전 방향을 던지고 나서 이 상태로 줄이지 말고 그냥 크게 그대로 내려오시면 풀스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 둘 던지고 이렇게 여기를 부드럽게 크게 던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유지해서 자꾸 오려고 하셔야 된다. 엘보, 그 다음에 손목, 라켓 헤드 여기가 던져지는 사람은 이거 이런 어떤 오류가 안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뭐가 던져졌어요? 이제 어깨가 던져졌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던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줄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오류는 없단 말이에요. 어깨가 막 던져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내 팔을 늘린다 생각하고 쭉쭉 크게 던져서 이 공간을 크게 만들려고 하셔야 돼. 한번 해볼까요? 준비. 둘. 크게. 아니에요. 크게. 요 공간을 줄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롭이 되는 거죠? 드롭이. 드롭이 되죠. 더 크게. 몸 돌리고. 크게. 크게. 이거 좀 신경 쓰시면 좋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제가 하는 걸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립, 그 다음에 이제 스냅, 스냅스로, 그 다음에 또 스텝의 어떤 리듬감, 그 다음에 어떤 왼손, 균형감각, 밸런스, 이런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